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저 두 개는 도대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 뜨거운 데이트 했냐고요? 아니요. 아 진짜 이러다 죽겠어. 아니 계속 맞잖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피하기도 힘들고. 어제 봤잖아요. 방송 못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했어요.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했었습니다. 카카오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 뭐야? 열렸네? 건반 일부에 피가 묻어 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피아노를 조사합니까? 예스. 아까 닫혀 있었는데? 어, 뭐야? 누구랑 데이트 하시나요? 오늘 아무하고도 데이트 안 합니다. 은혜 도표를 찾아라. 은혜 도표. 뭘 얘기하는 걸까? 안 켜놓으면 보이지도 않네. 어 진짜 물약 진짜 났었어 이제. 망했다 이거 게임. 네? 아니요. 하나, 둘, 셋. 뭘까? How do you feel about Spider-Man coming home? 무슨 뜻이에요? 스파이더맨 커밍 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네 김오찌 어 생각이 없다. 어떻게 하죠? 나는 생각이 없다. No think about sky 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영화인가 보네. 아,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씨. 나 진짜. 화난다, 잠깐만, 다시. 울음소리 없는 새의 높이 날기 경쟁. 맨 처음 날아오르는 욕심쟁이 지브리. 하얀 날개.
펠리컨. 펠리컨보다도 위였다고? 내사 직전이라고요? 잠깐만. 오,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나, 근데. 와, 개이득! 어,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됐어. 와, 됐어. 깼어. 여러분, 보셨죠? 이것이 바로 아지컬입니다. 장난 아니죠? 제가 모른 척 한 거예요. 네. 사실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모른 척 한 겁니다. 아! 매달았고 사망. 에이, 그거 아니죠. 설마 죽겠어? 바로 이 내가 죽겠어? 아, 제발 저거 어떻게 피해. 아, 진짜 너무 거지같이 만들어놨어 게임을. 좀 피할 수는 있게 해줘야지. 여기로 가야 되나? 피통이 되게 많아요. 이 게임이 왜 공포게임임? 공포게임이니까요. 어! 깜짝이야, 씨! 어? 시계탄 문은 잠겨있다. 시계바늘에 5시를 가리킨 채 멈춰있다. 아까 5시 모시기 나왔었는데? 일단 뒤에 끼워넣죠. 많아. 어, 정말. 총을 쓰지 말고 쇠파이프로 잡으라고요? 빠르로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네, 물약도 다 썼는데, 이제? 물약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각인데, 딱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각이에요. 보니까 물약 없습니다. 지금 다 썼어요. 열심히 헤매다가 물약 다 썼습니다. 망했어요 지금. 5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쇠파이프가 총보다 더 좋다고요? 네, 머리 커트했어요. 별로 안 좋은데요?
무거운데 이거? 지하로 내려갑시다. 어, 됐다. 작동한다. 실버메달 그거 다시 하면 어떻게 얻지? 큰일인데.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때려칩니까?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구만. 아! 자 여러분들! 사일런트 노말로 할게요. 노말로 합시다. 이거 네, 하도 안 될 것 같아. 노말로 가자. 여기까지 뭐 금방 가겠지. 하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아, 퍼즐이야.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네, 그 시간 동안 계속 쳐맞는 게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말로 한다는 겁니다. 쉐린! 어디로 간 거야? 이상하군. 마치 사람이 없는 마을 같아. 쉐린. 어, 뭐야? 발걸음 소리? 힌트를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린 것 같은데. Cheryl? Cheryl? Is that Cheryl? 어이, 기다려, Cheryl. 도망가 버리네. Where are you going? 근데 hey, 이거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세요. 왜 근데 여기 초반에만 이렇게 그 뭐냐 대사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얘기를 안 하냐? 더빙을 안 하네요, 애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 비듬 아니고요, 미세먼지입니다. 중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그게 무슨 힌트야? 힌트는 개뿔. 그지같이 힌트 줘놓고서 힌트라고 그걸 또 그것도 힌트라고 생색을 내고 있어요. 힌트 줄 거면 제대로 확실하게 줘야지. 이상하군. 어두워졌잖아. 막 여기 있으면 아 어디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딱 저 대사로 딱 나와야지. 그래야지 아 이게 진짜 힌트구나 딱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디에 가면 분명히 네 어디 가면 분명히 화학약품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던가. 네 그러면 딱 보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겨. What is this? What's going on here? 실버메달 그리고 어떻게 다시 얻어? 어 막혔어. 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Gave you a like. Thanks for the stream. And you can visit my channel. Here is my channel. Okay. How do you feel? Okay. Okay. Like I've been run over by a truck. But I'm all right, I guess. 지 채널 놀러 오라는데 뭐 땡큐. 아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가지고 땡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저분도 스트리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외국 스트리머 같은데. 네. 오케이, 다 탈라. I just got here. I don't know what happened. I'd like to find out myself. 일본어로 욕해 달라고요? 치키요! 그쏘! Have you seen a little girl? 그보다 로리를 보지 못했어. 지난달 일곱 번째 생일을 맞이한 짧은 흑발에. My daughter. Sorry. 네, 도터요. The only person I've seen in this town is you. Where is everybody? I'd tell you if I knew, believe me. From what I can tell, something bizarre is going on. 유튜브 슈퍼 채팅은 신용카드 결제밖에 안 되냐고요? 모르겠어요. 저 한 딱 한 번 받아봤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What's your name? 2,000원, 2,000원이었나? Harry. Harry Mason. Sybil Bennett. 괜찮아. I'm a police officer from Brams, the next town over. Phones are all dead, and the radio too. I'm going back to call in some reinforcements. 저 여자는 도대체 언제 만나죠? 저 걸프렌드는 도대체 where? Hold it.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My daughter. I've got to find her. No way. No way. It's dangerous out there. In that case, I need to find her now. Cheryl's my little girl. Where can I? I can't just leave her out there by herself. Meet this girl. Have you got a gun? Where no. can I meet this girl? 이거 언제 만나는 거야? 야, 이 아줌마 언제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Now listen to me. Before you pull the trigger, know who you're shooting. Okay, okay. And don't do it unless you have to. 아, 케미는 동영상 있다고요? Me by mistake. 머리라고요? Yeah, thanks. You do best to stay nearby. I'll be back with help as quick as I can. 오케이. 아이템 다 챙겨주고 갑시다. 아이템을 다 겟해주고. 네, 고고 합시다. 저 뒤에 가고에 지나간 거 봐. 아이템 다 겟해주고 고고싱 장비해주고. 왓츠 댓? 하, 라디오. 라디오? What's going on with that radio? 오! 후후! 비둘기 들어왔죠? 후후후후! This is not a dream. What's happening to this place? Pocket radio. 얻어주고요. 세이브하고 나갑시다. 세이브하고 나갈게요.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진행하는 속도가? 아까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이제 진행하는 속도가.
쉐리! 어디로 간 거니? 그 골목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 네? 이분 속옷만 입고 춤추는 영상도 있다고요? 저요? 무슨 소리예요? 저 팝콘 안 합니다, 여러분들. I don't like 팝콘. 오케이? 아 언니 지갑이 궁해지면 몇몇 고소당할 듯. 네? 아니에요. 저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왜 고소해요? 여러분들 고소하지도 않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줍시다. 저는 이쁜 일만 하는데. 네? 아닌 것 같은데. 자, 스쿨로 가자고 하죠. 스쿨로 고고싱. 빠루가 있다. 드시겠습니까? 예스. 자, 스케치북 표지다. 별거 없고요.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재방송인가요? 아니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일부러 다시 하는 거예요. 중간에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아 나 진짜 처음 보면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재방송은 아니고 생방송이고요. 네. 저도 켜낭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 켜낭으로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가지고. 저도 이 게임 알고 있으면 제가 켜낭 당연히 도전하죠. 아 이거 깰 수 있겠다 충분히. 근데 네 그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걸리는 게임인지 몰라가지고. 막 갑자기 일주일 걸리는 게임인데 켜낭 한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씨 머리 한 때렸네. 그러니까 2시간 있다 오면 된다는 거죠? 아니요? 금방 가요? 여러분들 이제 길 다 알고 있는데. 네 이거 네 아까 거기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가요? 보여드릴까요? 스피드런 한번 해볼까요? 거기까지? 개집 어딨어? 계집 어딨지? 저쪽이구나. 47분 안에 가다 봅시다. 취소할게요, 말. 죄송합니다. 아이템도 먹고 이래야 되니까. 자, 얘들 일단 유인을 해줄게요. 아, 진짜 저거. 비주얼 PD라고요? 아,
아닌데요. 자, 길 다 막혀있는 거 확인해야겠죠? 길 다 막혀있는 거 확인하면서 아이템 다 챙겨줄게요. 아까 어디 아이템 있었더라? 아이템 웬만하면 다 챙기면서 가는 게 좋은 게 물약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보다는 그래도 몹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네요. 진짜 조금. 요것도 얻어야지. 개집.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아이템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난이도 제일 쉬운 아닌데요? 노말이에요, 노말. 아이템 있나? 어떻게 때리라는 거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게임 참 잘 만들었다.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봅시다. 여기도 분명히 약이 있었나? 동물학대로 신고한다고요? 동물학대로 왜 신고를 해? 저 죽여야 될 적이잖아요, 적. 여러분들, 저 동물이 아니고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들 저런 애들 만나가지고 총 가지고 있는데 안 쏘겠어요? 빵빵빵 쏘겠죠? 여기 내가 아까 왔었나? 자꾸 이상한 거 있는 거네. 저 애들 만나면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 일단 죽일 것 같은데, 100%. 아무래도 솔직히 걔 보면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보이는 것까진 아니고. 야, 개고기 먹고 싶다, 뭐, 이 정도? 자, 아이템 두 개 얻어주고요. 개고기 킬러라고요? 아까 편의점이랑 거기는 어딨더라? 열쇠 하나 찾았죠? 아, 깜짝이야, 씨. 요양제 찾고. 진행 속도 엄청 빠르죠? 아이템만 쏙쏙 주워가지고 도망가면 돼요.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가 먹어본 가장 특이한 식자재가 궁금해요. 와무가 먹어본 가장 특이한 식자재요? 저는 그거 이름이 뭐였지? 샐러리 처음 먹어봤을 때 좀 특이했어요. 맛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샐러리 처음 먹어봤을 때가 무수분 수육 만들려고. 네, 샐러리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샐러리도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수분으로, 그러니까 물 하나도 안 넣고
이제 수육 돼지고기 수육 만들기 있거든요. 그거 했었 그 요리할 때 보니까 샐러리가 들어가길래 샐러리를 처음 사가지고 넣어봤는데 와 향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샐러리맨을 먹어봤냐고요? 아니요. 샐러리를 먹어봤다고요. 샐러리. 개고기 수육 아니고요. 돼지고기 수육이요. 아 수육 먹고 싶다 얘기하니까. 요즘 삼겹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고. 저 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보신탕이 우리 개고기 말하는 건가요? 네. 돼지 고추를 왜 먹습니까? 에? 돼지 고추를 왜 먹어요? 아, 아까 전에, 그 뭐냐, 가솔린 스탠드랑, 어? 그 뭐냐, 편의점 어딨더라? 편의점이라 거기 찾아야 되는데? 헷갈리네. 열쇠 얻어주고요. 탄 얻어주고. 이거 죽은 아내한테 편지 와가지고 가는 게임인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딸 찾는 게 목표예요, 딸. 갑자기 차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이런 데 떨어져 버렸어요. 왜 왔는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오하자드 보다가 이거 보니까 웃음네. 그래요? 아 여기다 찾았다. 영양제들 다 챙겨주고요. 여기는 그냥 상점이죠? 상점인데 이미 폐허가 돼버려가지고 영양제만 잔뜩 있어요. 이거 다 챙겨주고 갑시다. 바! 바! 2, 3, 4까지 했었어요. 5 해야 됩니다 이제. 와 1, 2, 3, 4 다 했어요. 1, 2, 3, 4 1, 2, 3, 4까지 다 했고 그 뭐냐 바 리버스인가 그거는 아직 안 했고요. 바5 해야 돼요. 바5는 멀티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멀티. 멀티로, 네, 사람들,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플레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싸게 나오면은, 스팀에서 하나 사가지고 하던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야, 잠깐만! 오, 됐다, 됐다. 도망가고. 이제 키 하나 남았죠? 키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리버스 한번 해보라고요? 바 리버스? 바 4가 근데 재밌긴 한데 좀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 막 뭐였었지? 칼싸움 하는 거 그거 진짜 장난 아니던데. 갑자기 그냥 버튼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여기하고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아이템 먹을 장소가? 여긴가? 여기
리버스 꿀잼이라고요? 그래요? 리버스 재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픽도 좋은 것 같고. 내가 안 얻은 장소가 어딨더라? 어디지? 저쪽이다. 오케이. 어딘지 알았다. 저 원래 공포 쭈꾸루 게임 하려고 했었는데 준이님이 쭈꾸루 게임은 공포가 아니라고 하면서 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쭈꾸루 재밌는데 네 공포 게임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충분히 공포스럽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것도 공포죠, 엄연히 말하면은. 네. 밖에서 저런 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현실에서 저런 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공포 아니겠습니까? 비둘기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네. 크크! 하면서, 네. 밥 달라고 저렇게 달려들면은, 네, 무섭겠죠? 쭈꾸루는 무서운 거 많아요. 이니그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무서워. 그거 하는 사람도 안 놀래는 사람이 없던데. 스쿠테나 아케미탄 막 이런 거 하면은 안 놀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놀래요, 다 놀래. 100이면 100 다 놀랍니다. 야, 아, 좀 제대로 맞춰봐. 잡았고요. 아무니 하면서 놀라지도 않는데 아까 놀랐는데요 많이? 아까 이미 많이 놀랐어요. 지금은 뭐 딱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안 놀라는 거지. 놀라는 거 나오면 놀라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쭈디님이 쭈꾸루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쭈꾸루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힌트 보고 갑시다. 오케이. 힌트 보고 고고싱. 자.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어디 어디 봤더라? 어, 다 얻은 것 같은데 아이템? 다 얻었나? 아, 세 개 다 얻었구나. 가솔린 스탠드 그러니까 주유소 가가지고 아이템 또 챙겨 올게요. 사이렌보다는 나아요 확실히. 근데 사이렌은 진짜 똥게임이었어. 그거는 사람이 할 게 못되는 게임이고요. 가이더스는 네 재밌긴 한데 네 방송으로 보여드리긴 좀 네 제가 어떻게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질풍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억지로라도 놀라주세요. 방송용 비명 좀. 네, 알겠습니다. 아, 놀라는 장면 나오면 제가 놀라요. 저는 워낙에, 네, 그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놀라면 깜짝 놀랍니다. 저 놀라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서. 어, 여긴가? 요베베님 말이 맞았다고요? 왜요?
네, 울파 쌍검치기님 안녕하세요. 아, 어디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이런 거 할 거면 책사도 같이 해주던가. 길 찾는 거 진짜 거지 같네. 캠퍼스 러브스토리가 시청자 훨씬 많구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은 데만 도는 거 보는 거 지겨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책사를 두는 겁니다. 너무 마이너 게임이라 책사도 없나요? 제피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제피는 진행이라도 됐는데, 아, 이거는 뭐 진행도 안 되고, 진짜 너무하네, 이거 게임이. 아, 분명 문 열린 데가 한 군데 있을 텐데, 어디지? 왜 못 찾겠지? 없나? 잠깐만. 어디야? 문 열린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밖에서 이 닦는 사람 맞다고요? 누구지? 왜 문 열려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어디지? 아, 자꾸 잘못 누르네. 지도 본다는 게 자꾸 잘못 눌러요. 좀 가까이서 이거 확대해서 볼 수 없나? 이거 진짜 공포게임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영화도 공포영화 아닙니까? 게임도 공포게임이죠.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진행을 못하면은 책사가 필요한 이유가 또 늘어났어요.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책사가 있어가지고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면은 공포스러운 상황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막 어 이거 공포게임 맞나요? 이럴 말할 새가 없는데 여기 아닌데. 좋아요. 헤매는 거 보는 것도 재밌는데, 네. 재밌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재밌게 보시면은 저도 좋긴 한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여가지고. 아니, 여기 계속하고 있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제가 못 참습니다. 이렇게, 네. 한 곳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는 제가 못 참아요.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제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 못하면은, 네, 점점 막 짜증나고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화면 밝아야지 눈을, 네, 보호하죠. 아까 전에, 그리고 어두운 데도 들어가잖아요. 어두운 데도 들어가요. 지금만 밝을 뿐, 이거 봐봐. 또 늘어났어. 또 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늘어났어. 밝은데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 왜 공포게임인데 왜 이렇게 밝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빨리 진행해가지고 어두운 데로 가야지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은 책사 없습니까, 여러분들? 아, 어디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여기가 원래 진행하는 방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이템 먹으려고 가는 거였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면 죽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아, 아이템 먹으려다 피 다 다네. 아, 문 열린다 한 군데 있을 텐데. 이거 실화예요? 네, 실화입니다. 와, 진짜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 없네? 내가 뭐 어디 잘못 갔나? 잘못 봤나? 아니, 분명히 있을 텐데. 편의점 말, 뭐냐. 편의점 말고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꼼꼼히 찾아볼게요. 꼼꼼히 찾아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분명히 있는데. 설마 안쪽으로 넘어간 뒤에 있는 건가? 잠깐 뒤로 돌려가지고 보고 싶다. 아까 했던 거 뒤로 잠깐 돌려가지고 보고 싶다. 어디로 갔었나. 여기 아까 왔던 데야 다. 템슬릴 있냐고요? 얻어두면은 당연히 좋겠죠? 거기에 구급약 상자하고 피해복약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있는 게 좋거든요? 무조건 얻는 게 좋아요. 제가 이 게임을 뭐 해봤으면은 당연히 해봤으면은 아 별로 필요 없지 그냥 가면 되지 이러는데 뭐 책사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이 게임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한 얻어가는 게 좋죠 아이템을. 아까 아이템 다 얻고 갔는데도 물약 없어가지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꼼꼼하게 다 얻고 갔는데도 물약 없어서 죽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편의점 안에 들어가는데요. 카페랑 편의점 말고 한 군데 또 들어가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찾아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거 열쇠는 다 이미 찾았죠. 열쇠 이미 다 찾았는데, 그냥, 네, 파밍하는 장소가 있어요. 파밍하는 장소. 거기에 지금 못 찾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은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진행해봤으니까. 가는 길은 알고 있는데, 파밍하는 장소, 오요. 오, 여기 이런 게 있었네? 탕수육 먹었는데 배고프다고요? 역시 이대. 라면도 있고 족발도 있고 네 먹을 거 많죠. 치킨도 있고. 돼지고기 드셨으니까 닭고기 드세요. 아 언니 어제 요배배님 무서웠나요? 아니요. 죽방 맞을까봐 쫄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고요. 설마 때리겠습니까? 설마 때리겠어요? 어딨지? 진짜 못 찾겠는데? 어딘지 진짜 못 찾겠어. 와, 내 이 정도로 못 찾는 거 쉽지 않은데? 다 찾아봤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얼굴이 눈에 띄게 경직돼 있었다고요? 야방 처음이어가지고 긴장해서 그랬나 봅니다. 야방 처음이어가지고 긴장해서 그랬어요. 야, 이 게임 재밌잖아요. 재미없어요? 사일런트 힐 갓겜이라는데? 아, 들어갑시다. 가자, 그냥.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 저장하고 갈게요. 뭔 소리예요? 반달곰탱이님. 뭐지? 방사이드처럼 아무가 이상한 소리 하면 미친 소리라면서 확 쓴소리 했어야 됐으면 아닌데요? 어디로 와야 돼? 근데 이제 좀 어두워졌죠? 확실히? 아이템 얻을 거 있나? 천천히 둘러봅시다. 아이템 얻을 거 있는지.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자식이 이거 어느 집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집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저거. 너 뭐 하는 자식이야? 아, 진짜요? 전 못 봤는데? 저는 남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이템? 야, 아이템 뭐 있을 것 같죠? 느낌이? 느낌 좋은데? 좋은 느낌! 아무것도 없네? 여긴 뭐야? 어, 여기 아까 내가 들어왔던 덴가? 잠겨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정모 안 하는 이유. 돈 없어서 안 한다고. 네, 다음부터는 이제 시청자 만나지 말아야겠다. 뭐 아무것도 없네 여기. 완전 창렬 동네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템이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없나? 여기 막혔구나. 저기 왠지 문 여는 비밀 열쇠가 있을 것 같은데. 문이 잠겨있다고 했는데 문을 여는 비밀 열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긴 나중에 진행하는 방향인가? 차 많은데 차 타고 다니지.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요? 혼자 가려고 했는데. 저 그리고 지금 목 아파서 노래 못 불러요. 그러면 뭘까? 잠겨있다. 댕댕이가 때리는 건 별로 안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그 뭐냐 다른 막 괴물들이 막 탱크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때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댕댕이가 때리는 건 별로 안 무서워요. 어? 이거 뭐지? 네, 투블럭 했어요. 아! 그만 때리라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이템 먹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띵어. 한 대씩 툭툭 건드리고 가. 그럽게. 어, 아이템이다. 걔들은 그냥 내 무시하면서 이렇게 다 지나가면 되죠.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아이템 또 뭐 있나 봅시다. 분명히 비밀 열쇠 같은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솔직히 보고 싶은 파수 있다 없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새 파이프 저기 있을 텐데.